자, 다음에 저희가 또 지난번 영상에서 많이 그 질문이 들어왔던 것 중 하나가 FTM을 했을 때 여성을 남성으로 만드는 수술을 했을 때 그럼 소변을 어떻게 보냐? 이게 발기는 되냐? 라고 물어보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는 이제 단순히 이 살을 말아서 붙이는 것만 제가 이제 보여드렸다면 이제 제가 그 안에는 많은 걸 생략을 했겠죠. 이제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이제 피판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옆에다가. 피판은 원래 제일 많이 떼는 자리는 우리 팔에서 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팔에서, 자, 뗐다고 칠게요. 이거를. 팔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떼고 안에는 우리 요동맥. 요동맥이 지나고 있죠. 동맥이랑 정맥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 이 피판을 떼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도 원래는 이 요도가 이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게 이 그 FTM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생기는 합병증이 비뇨기계 합병증이에요. 여기 요도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실제 원래 있었던 요도에다가 우리가 이어붙여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소변이 제일 많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도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게 빨대인데 요도를 쭉 이어서 붙일 때 이 안에가 막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대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안쪽에 내경, 안쪽에 있는 이 관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요도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도를 다 만들어서 꾸몄습니다. 이게 지금도 약간 보여드리기 위한 모식이라가지고 빨리 꾸몄는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요도 꾸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웬만한 합병증들의 대부분이 이 요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를 진짜 잘 꾸며줘야 되고 이걸 가져가서 원래 있던 요도에다 이어주는 것도 되게 잘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비뇨기과 선생님들하고 되게 긴밀한 협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빨대를 이렇게 빼보면 그럼 이 안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쭉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게 있겠죠. 이렇게 길이 나 있는 벌써부터 좁아지겠네요. 이렇게 좁아지면 나중에 소변 볼 때 되게 불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관이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요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접습니다. 한 번 더 접어서 이렇게 꼽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꾸며볼게요 제가.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면 이미 이제 그 요도를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도에다 미리 우리가 그래서 빨대를 꽂아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대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 안에 보시면 요도의 단면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요도는 요도대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태고 바깥에는 음경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한마디로 관 속에 관을 만드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MTF보다 FTM이 진짜 훨씬 힘든 수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도가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안에 스텐트라 그러는데 스텐트를 좀 오랫동안 박아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왜냐하면 이게 막히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히게 되면 오줌을 못 싸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뒤에는 혈관이 달려있겠죠. 요거를 가져가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원래 이제 질이 있던 자리는 원래 막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질이 있던 자리는 원래 꼬매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합을 해주게 되면 이제 성전환이 되는 거죠. 이제 또 많이 나왔던 질문 중 하나가 발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안쪽에 보면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다가 그 성전환이 아니더라도 쓰는 기구 중에 하나가 VED라 그래가지고 인공 폐면체가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물풍선인데 이 안쪽에다가 길게 물풍선을 집어넣어가지고 배 안쪽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펌프는 이제 음낭 안에다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고환을 꾹꾹 누르게 되면 여기 안에서 물펌프가 들어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경을 우리가 같이 연결을 해놓기 때문에 팔에 있던 피부신경이 이 사타구니에 있는 신경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실제로 성관계를 할 때 피부를 만지는 이 느낌이 뭐 100% 자기계랑 원래 감각이랑 똑같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이 시술이 FTM의 이제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되게 재밌었나요?